6월 16일 금요일 시사타파 심층 분석에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속보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자진 사퇴한 것은 여론의 어떤 그 의혹들, 근데 의혹 중에서도 뭐 위장전입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막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뭐 위장전이 뭐 논문 표절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뻔한 거 그런 것들이 아닌 혼인신고를 마음대로 그 했다는 것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여자의 어떤 인생을 그 망친다라는 어떤 그 여론이 좀 그 역풍을 좀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뭐 아들 특혜 의혹 같은 경우 아들 뭐 학교에서 어떤 퇴학을 당하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런 의혹을 사실 언론에서 죽인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 언론에서 죽인 건 맞는데 어떤 정치적으로 이거는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뭐 안경환 후보자를 뭐 문재인 지지자들이라 그래갖고 뭐 감싸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청와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안경환 후보자까지 어떤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좀 정권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스스로가 관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첫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첫 낙마자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기세 등등이 적겠죠.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고 이제 우리가 싸우면 된다니까. 이제 새누리당 분위기가 그럴 거예요. 야 싸우 봐봐 싸우니까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과연 다음 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의 변동 추이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만들어낸 촛불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든지 잃어놓고 나면 그걸 또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잃어놓고 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게 과연 될까라고 많은 그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또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을 또 5년 동안 지킬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깜깜할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9년 동안 참았잖아요. 그쵸? 9년 동안 여러분들 참으셨어요. 9년 동안 참으셨으니까 이제는 5년 동안 좀 힘들고 이 대한민국에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득권 세력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개혁의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혁의 대상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어떤 반세기 이상을 68년간을 지배해왔던 인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민주정부 10년을 뺀 57, 8년간을 지배했던 인간들이 바로 지금의 자유당의 뿌리인 친일 독재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분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잠시 민주정부 10년이 거치고 자기네들이 집권 10년을 하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인이고 잠시 전세를 놔줬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싸우면 바로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득권 중에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재벌 기득권 그리고 언론 기득권 이 재벌과 언론이 만들어내는 정권 그들이 바로
친일 독재의 대한민국의 개혁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이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의 인사 때부터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아직 적폐 청산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 아직 적폐 청산을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이 너무 부시면 본인이 밝기를 줄이세요. 예, 핸드폰 보면 이게 밝기 줄이는 거 있어. 알겠지? 어, 알려줄게. 친절한 타파 씨가 가르쳐 줄게. 이게 밝잖아. 밝으면 여기 브라이트라고 있어. 브라이트. 브라이트를 이렇게 낮추세요. 이렇게 브라이트를 낮추면 이렇게 어둡게 보여. 어.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직 개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PC도 모니터 조절 밝기 있어 다. PC도 모니터 조절 밝기 다 있어. 예. 오늘 컨셉은 역캠이야. 뽀샷이. 예, 오늘은 역캠 뽀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아직 개혁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단신 몇 개 하고요. 오늘 단신 몇 개 하고 그다음에 1번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조기 등판하는 이유. 근데 안철수는 조기 등판을 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데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최순실 게이트보다 100배 큰 게이트 터질 조짐이 보인다. 이거는 썬데이 저널에서 취재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 근현대사 조선민중의 항일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역사만 우리가 늘 공부하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민중들은 정말로 그 어떤 조선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민중들도 스스로 일제에 항거했던 어떤 그 창씨개명에 항거를 하고 여러 가지 항거를 했던 마우스가 이상하다.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북한의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예, 오늘 첫 단신.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예, 방금 전에 사퇴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퇴는 뭐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뭐 계속 이게 이런 의혹을 낳고, 계속 이런 식으로 청문회까지, 청문회가 한 28구일, 이달 말에 잡혀 있었거든요. 청문회가 이달 말일까지 앞으로 한 10여 일 동안 이 상황이 계속 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게 큰 그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사퇴하는 게 정부에게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강경화 법무부 장관, 아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뿐만 아니라 현재 뭐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19일 날 채택될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19일 날로 미뤄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선택 같아요.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현명한 선택 같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 언론이 비판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까지 같이 비판하지 마세요.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제대로 된 언론 없어요. 언론이 비판하면 여러분들을 감싸야죠. 그게 지지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잘못해도 그렇잖아. 적어도 박근혜 이명박보다는 훨씬 위대하고 깨끗한 정부예요. 그쵸? 너나 잘하세요. 무조건적인 지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무조건적인 지지를 할 만하긴 하니까 하는 거야. 알겠어? 수라야! 무조건적인 지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 그러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어떻게 돼? 또 노무현 대통령 꼴 만들려고 그래?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문재인 정부 비판하게 해갖고 고립시켜갖고 결국은 어? 또 그렇게 만들라 그래? 멍청한 새끼들. 자유당이 욕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케이 찬성해줘. 너나 잘하세요. 정부의 비판은 견제하는 게 당연한 거. 너나 잘해, 잘해, 너나. 너나 잘하고 무슨 정부의 비판하고 해. 그 다음, 최민희 의원이 주광덕 40년 전 안경환 자료 어디서 구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니, 이거 자유한국당의 주광덕이는 40년 전 판결문을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구했을까? 이거 정말 이거 좀 밝혀내야 될 게 더 많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주광덕이라는 사람이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일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계속 정무비서관을 했었고 그 당시에 김기춘 우병우 라인, 그 다음에 우병우 라인의 최 씨, 국정원 제2차장, 이런 놈들과 같이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쵸? 그래서 이런 그 판결문이 어떻게 개인 신상인데 공표가 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지방 분권화 정책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통일 구상, 연방제, 낮은 연방제의 통일 구상의 일환을, 그리고 참여정부 때의 지방 분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철도 연결대 새로운 실크로드 완성, 그래갖고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남북 공조를 강화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큰 포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념 대결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에요. 통일되면 종북 좌파가 있을 수가 없겠죠. 통일되면 종북 좌파니 뭐 좌빨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말 없겠죠.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북한 정권을 그렇게 욕하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해 왔었죠. 야, 오늘 정우택 씨께서 야 3당 공조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인사 무능 대통령 만들고 있다. 니들 작년에 어떤 짓 했는지 한번 가만 저기 가고 방구석 가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한국당이 이 인사 문제 갖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참 기가 차. 안 그래? 나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무슨 민정수석 욕하고 인사수석 욕하는 꼬라지 보면, 아유, 니네 때 민정수석 우병우였어. 참, 아유, 기가 차갑구나, 참. 니들은 좀만 기다려. 지금 제1당이라고 야당 코스프레 하는데, 니들 좀 있으면, 대부분 이거, 전부 좀 있으면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면서. 예, 친박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CM, 예, 말대가리 회장, 아유, 죄송합니다. 김성주, 적십자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 3개월 남기고 물러났는데, 여러분들 김성주 왜 물러났을까요? 김성주 왜 물러났을까요? 여러분들 김성주 왜 물러났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 실수를 했어요. 예. 김성주 왜 물러났어? 찔려서? 어디 갔니? 김성주 왜 물러났냐면, 김성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월에 성주그룹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김성주에서 성주그룹이거든? 이게 하청 갑질 감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난 올 3월에 그 성주그룹 산하 성주 D&D라는 그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3월달에 고발이 돼요. 3월달에 고발이 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방 지갑
MCM인가요? 예, 납품하던 산하, 그러니까 하도급 기관, 하도급 업체 네 곳이 성주그룹을 성주 D&D를 고발을 했는데, 이게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한마디로 그 내가 지금 가방이랑 뭐 그 지갑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디자인이랑 샘플을 보낼 거 아니야? 디자인 샘플을 이렇게 뭐 만들어 갖고 보내면 당연히 그 디자인과 샘플 어떤 비용들은 당연히 그 성주 D&D에서 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것들이 이 하청 업체들한테 전부 샘플비를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굉장히 이게 얼마나 그 나쁜 짓거리를 했냐면, 성주 D&D가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반품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고 결국은 업체 네 곳 중에 그 SJY 코리아, 원진 컬렉션 등 네 개 납품 업체가 모두 부도가 났어요. 예, 모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 성주 D&D가 이 불공정에 대해서 타켓이 될 거라는 게 주요 관측이었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성주 D&D의 불공정 거래가 타켓이 될 것이다. 특히 친박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리고 이 김성주는요, 원래 제가 2012년에 조사했던 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지 오빠가 이 대선 2013년인가? 오빠 회사한테 이상한 대출이 나가요. 4천억. 대출이 4천억인가 나간 거, 이것도 수사해야 돼. 그때 내가 좀 알아보다가 말았는데, 김성주 오빠가 회사를 하는데, 4천억이,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이 오빠 회사가 4천억이 대출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거든? 그때 내 기억으로는 오빠 회사가 부실했고 되게 어려운 회사인데, 4천억이라는 대출이 나가더라고. 진짜 이거는 진짜야. 아마 인터넷 쳐봐, 어디 나올 거야. 김성주 오빠 4천억. 있나?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김성주 오빠 4천억 불법 대출. 이게 쳐봐, 나오나? 여기 있네. 이게 마치 2012년에 내가 이거 캐던 거야. 여기 봐봐. 새누리당, 이게 진짜 있네. 아직까지 있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새누리당 김성주 중앙서 특별당비 2억 원을, 그러니까 당비 2억 원 내고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야. 2억 내고 박근혜 캠프에 합류해서 4천억 원 받아간 거거든. 근데 봐봐, 김 위원장의 본가인 대성산업이 무려 4천억이라는 대출을 받게 됐어. 근데 이게 재계 분석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맞지, 내 말 맞지. 그때의 기억이 현재 부도 위기의 기업에게 맞잖아. 오빠 김영배 맞아. 오빠인 김영배 씨가 회장인데 부도 직전인 그룹에게 4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이거 밝혀내야 돼. 나 기억력 좋지 여러분들. 진짜 이거 이때 내가 내 기억나. 대성기업 김성주 오빠 김영배 씨가 제가 2012년에 내가 그때 아마 좀 막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 2012년에 불법 대출이었거든 저게. 쟨 걸릴 거 많아. 그래서 이제 김성주라는 어떤 적십자. 뭐 나는 웃겼던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업무도 모르면서 한다 그랬는데, 김성주는 적십자 뭘 안다고 김성주를 걷다가 앉혀놓냐? 적십자 회비 한 번도 안 내네 애한테. 아니 무슨 적십자, 옛날엔 총재라 그랬고 요즘은 회장으로 이름을 바뀌었거든.
아니 무슨 적십자비비를 한 번도 안 낸 사람한테 무슨 회장 자리를 주고 난 그런 참 나 김성주 좀만 기다려 잡으러 간다. 예,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러분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그 여론조사냐면 사드 한국 배치 찬성이 53%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쵸? 사드 한국 배치 찬성이 53%다라고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크게 줄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 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어떤 문재인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을 쓰니까 굳이 반대라는 입장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어떤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드 여론이 민주당 내 안에서 반대 여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고 여야를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이다 민주당과.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의 강경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우원식 한국당 간부 막말 즉각 사죄하라 그러면서 이런 계속 강경 모드로 민주당은 나가는 게 맞고 이제 청와대도 오늘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야당에 대한 예의는 충분히 다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적폐 세력과는 어떤 연정은 없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한마디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고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여러분들 어제 한국당 간부 있잖아. 한국당 간부 왕지락 도사 내가 사면했더니 옛날에 우리 방 불내겼는데 사면했는데 들어왔구나. 요즘 많이 좀 정권 바뀌고 정신 차렸죠? 정권 바뀌고 많이 정신 차렸죠? 요번에 갇히면 5년 뒤에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채팅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간부가 나쁜 놈, 깡패 같은 놈 이거 시민단체에서 이거 대통령 모욕죄로 고발해야 돼. 박근혜 모욕죄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발하고 그러더니 나는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용서할 수가 없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국민이 욕해도 먹어준다라고 하면서 이 새끼들이 국회의원들 했던 짓이 뭐야 여러분들. 환생경제라는 거 찍으면서 노무현 육시랄놈 정말 욕하고 지랄들 했던 새끼들이잖아. 저는요 정말 이거 이 촛불의 완성은 이런 적폐 세력들이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쵸? 저는 이 새끼들이 민주정부라고 하면 대통령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고쳐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박근혜나 이명박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 독재 권력자들한테 이런 뇌물 처먹은 이런 잘못된 정권한테는 쪽도 못 쓰면서 희한하게 민주정부 하면 이것들이 무슨 대통령을 핫바지로 알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 한국당의 간부 반드시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거 고소고발 조치를 해갖고 이거 반드시 이거 법에 심판을 나는 매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박근혜가 정권 잡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님까지도 붙여요. 원래 대통령 뒤에는 님자를 사실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대통령 자체가 존칭어예요. 대통령이라는.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존칭어인데 걷다가 또 대통령 님까지도 붙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칭에 존칭을 쓰는 인간들이 문재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때? 뭐 국민의 대통령 권위를 탈피했다는 이것들이 국회의원 새끼들이 어디서 환생경제라는 거에서 육시랄놈 개새끼 이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우리가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뽑은 대통령인데 이거 국민들이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스스로들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권, 국민이 넘겨준 권력을 쓸 수 있도록 정말로 이거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이시오님이 내일 고발 좀 해주세요. 예. 레이시오님이 내일 거기 어디 다음 아고라 같은데 고발자 모집합니다라고 해갖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깡패니 무슨 놈 다 같이 고발합시다라고 해갖고 그새 가만두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대통령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지 언론도 조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이정미 재판관 얘기 좀 그 최근 근황 좀 알려드릴게요. 이정미 재판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이정미 재판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거죠, 그렇죠? 고발이 돼요, 고발. 예.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 이정미 재판관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주민들로부터 훈훈한 미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정미 재판관이 이 박사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는데 신변의 위협을 여전히 많이 느꼈고 집이 대치동이었는데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여러분들 임기가 지금 그 헌재 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갖고 30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고 그 어떤 그 퇴임식에서 그 한 직원들 헌재 직원들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가족들도 초대를 안 했대요. 혹시나 가족들이 외부에 노출될까봐 재판관의 가족들도 초대하지 않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 평소에 그에 조촐하게 해달라 그랬대요. 그 굉장히 조촐하게 해달라 그랬고 100명 정도가 나와서 그 조촐하게 퇴임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알아보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살던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이정미 재판관이 여러분들 헌재에서 그 역사적인 판결을 하기 전까지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인 줄을 몰랐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높은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잖아요. 장관급 이상의 어떤 헌재 재판관이었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저렇게 높은 공무원인지 아파트 주민들조차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평소에 대기 검소하고 겸손한 스타일로 정말 이웃의 대다수가 TV에 중계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고 나서 그거는 헌재 재판 소장인 3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보고 나서 저거 우리 저기 몇 동 사나 그 아주머니 아니야? 그랬다는 한마디로 그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특별하게 교류가 있어 갖고 어떤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건 뭐야? 어깨에 힘 주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야. 지 입으로 막 그 헌재 재판관이라고 뭐 그 박근혜 깜빵 갈 때 같이 막 경호차 막 이러고 다녔으면 야 저기 높은 사람 사나 봐.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그 말들이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 야 저기 높은 사람 사나 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갖고 자기를 과시한 일도 없고 그래 갖고 정말로 이재용이 재판관이 높은 공무원인 줄도 몰랐다라는 얘기가 있고, 더욱더 유명한 사례가 뭐냐. 이정미 재판관의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부모 직업난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런 거 있잖아. 학부모 부모님 뭐 하시냐 학부모 직업란에 아들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공무원. 예, 엄마가 뭐 대법관이고 유명한 그러는 건데 그냥 공무원이라고 썼대. 이정미 전 재판관의 둘째 아들이 고교 재학 중에 어머니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혔다라고 정말로 스스로들이 어떤 공직자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런 요즘은 가정환경 조사서 없어요. 요즘은 그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게 없어요. 딴거 있어요. 학생 카든가 뭐 그렇게 써요. 그런 일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정미 재판관님 뭐 하시냐면요. 그 이정미 재판관님 모교 그 4월 1일자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임명됐어요. 고대 그 석좌교 법학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임명돼 갖고 첫 강의가 지난 7일 날 6월 7일 날 열렸는데 한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강의실이 가득 차고 그첫 강의가 뭐였냐면 정말 감회가 새롭다라고 얘기했고 담당 과목은 헌법 소송법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선고 당일날 어땠냐 그런지 물어봤더니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읽을 당시 인간적 고뇌가 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는다면 법률가로서 인간의 마음이 마비된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슬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고 당일날 벌어진 아까 여러분들이 이정미 재판관 하면 어떤 게 생각나냐고 얘기했더니 헤어롤 해프닝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헤어롤이 생각나요. 막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헤어롤에 대해서 진짜 스스로 뭐라고 밝히셨냐면, 미용실 갈 시간조차 없어서 직접 머리를 집에서 자를 정도, 머리를 직접 자를 정도였대. 진짜 미용실 갈 시간이 없었고, 헤어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머리를 직접 자를 정도였다면서, 너무 바빠서 헤어롤을, 빼지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할게요. 예,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조기 등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녹화 눌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당이 설 자리가 없죠. 국민의당이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당내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뉴스에 안 나오는데 지금 동교동계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이랑 중진 의원들이랑 그 안철수계 초선 의원들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안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갖고 사실상 지금 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동교동계나 이쪽에서는 지금 당이 이대로 나가다간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지금 뭐당그 비대위원장을 지금 박주선이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박주선이는 지금 그 전당대회를 연장해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당의 혁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전당대회 갖고 당대표만 바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박주선이가 당 혁신을 먼저 하고 전당대회를 좀 미루자라고 얘기했더니 또 안철수랑 안철수계의 어떤 의원들과 그 안철수 파들은 너씨 전당대회 연기해갖고 네가 비대위원장 더 오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당이 어떤 안철수가 조기에 등판하지 않으면 당이 수습이 안 된다는 거야. 안철수가 만든 당이니까 안철수가 조기 등판해갖고 당을 추스려야 된다라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철수가 지금 등판해갖고 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안철수 또 측의 얘기예요. 안철수가 지금 등장해갖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까봐야 너는 지난 대선에서 3등한 새끼가 너는 뭐 잘났다고 또 국민들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질 때 지지율이 좀 빠질 때 어떤 좀 자숙하고 있다가 이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데 점점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계속 나가다가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패배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안철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에 지역구가 붕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의원, 구의원 누가 지금 국민의당에 배지를 달고 국민의당에 배지를 달고 호남 지역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봤어요? 예, 네, 광주 전라 지역에 전라도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9%예요. 99%라는 건 뭐야? 모두가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거야. 어? 모두가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오히려 욕 뒤지게 먹고 있잖아. 응? 그렇잖아. 그런다고 이제 안철수가 뾰족하게 등판해갖고 문재인 깔 경우에 아예 호남에서 지지율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문재인 지지율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조기 등판하다가는 괜히 안철수가 대권 후보로서 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철수가 조기 등판 안 할 경우에 국민의당이 지금은 당의 존재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향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안철수는 독자적인 세력을 오히려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안철수 자체가 국민의당이라는 지역적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안철수가 오히려 새롭게 다시 출발해갖고 신당 창당이나 새롭게 나가는 게 안철수에게도 유리하다는 정치권 분석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철수라 하면 나는 이제 국민의당을 버릴 것 같아. 자기 국회의원도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꿈이 대통령인데 어차피 호남의 동교동계가 그쪽을 잡고 있고 국민의당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영남권과 TK 지역, 영남권 지역과 PK 지역에, TK와 PK 지역에서는 오히려 반감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안철수는 이번 8월 달에 예정돼 있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조기 등판을 원하고 있지만 안 나올 것이다. 나와봐야 안철수가 뾰족한 수가 없고 오히려 안철수는 국민의당과는 결별 수순을 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정치적 평가가 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은 홍준표가 이제 핵유철, 아니 죄송합니다. 원유철, 그 다음에 그 신상진, 홍준표, 핵유철, 아니 원유철, 그 다음에 신상진, 이 세 명과 자유당의 어떤 당권을 갖고 싸울 예정인데, 지금 홍준표도 그렇지만 거의 홍준표가 돼요. 나오면 홍준표가 왜 될 수밖에 없냐면 당내 투표를 하면 당내에서 친박이 아직도 힘이 세잖아. 친박이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는 이길 수 있지만 사실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외부 세력도 많이 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친박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가 당을 접수할 확률은 더 유리한 고지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친박과 자유당 안에서 누구를 생각하냐? 외부 인사를 생각하고 있어. 잘 들어. 자유당에서 전당대회를 해봤자 지금 홍준표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그랬고, 어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냐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갖고 앉히자. 그게 누구냐? 김병준. 예, 김병준 기억 안 나? 박근혜 정부 말미에, 국무총리, 국무총리 한다고 까불다가 황교안과 어색한 김병준이를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준됐다가 그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고 그래갖고 안 됐던 김병준을 외부 인사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김병준이 싫대. 지금 상황이 김병준이 싫대.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 근데 김병준은 싫대. 내가 김병준이라도 안 하겠다. 김병준은 지금 학교에 있는데 김병준이를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김병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김병준은 싫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바른정당은 유승민이가 여러분들 내년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내년 서울시장에 만약에 유승민이가 나오면 조금 파란이 될 것 같아. 오히려 유승민이가 TK 지역을 포기하면서 수도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더 확장성이 있잖아. 유승민이가 계속 TK 지역만 고집했다 그러면 유승민이가 오히려 확장성이 없었는데 이번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아름다운 완주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유승민을 아직도 합리적인 보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꽤.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사실상 어떤 뭐 서울시장을 뽑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내년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 정보에 의하면 추미애, 박영선, 우상호, 뭐 임종석이 비서실장이 한 1년하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임종석까지 한 4명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추미애가 제일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추미애는 친노 친문의 지원을 받잖아. 그래서 박영선이가 과연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냐는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박영선이가 만약 법무부 장관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 박영선은 내년 서울시장 포기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추미애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그에 맞선 상대가 유승민이라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도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 박원순 시장은 재선을 안 한다고 어제 방송 안 왔었구나. 박원순 시장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당권을 노릴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추미애와 박원순의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박원순은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당내 조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시련을 겪었잖아. 문재인 대통령 쓸데없이 문재인이 적폐다 했다가 이런 미친 새끼 하면서 엄청난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밟혔잖아. 거의 반 죽었잖아. 기억 안 나? 박원순 시장 거의 문재인도 적폐다라고 했다가 거의 반 죽었잖아. 그래갖고 조용히 사퇴했잖아. 그건 뭐야? 당내 지지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이 정치인은 여러분들, 특히 박원순 같은 경우는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 대선을 바라보는 선거는 당내 조직력이 없으면 안 돼. 박원순이 이번에 가장 느낀 거는 뭐냐? 조직력이 없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가장 크게 느낀 거지. 그래서 박영수는 무조건 여의도로 갈 것이다. 그 여의도가 국회가 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한마디로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가 6월, 그치? 내년 지방선거가 6월,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고 분명히 안희정과 박원순이 싸울 거라고, 당권을. 왜 그러면 내년 4월이 재보궐인데, 4월 재보궐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딜 나갈까? 만약에 나가면 하여튼 국회 입성이나 당권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게 박원순은, 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는 도전 안 할 확률이 많고요. 신배들 남편 있잖아. 그 사람은 정치에 발목 잡힌 거야. 생각해봐.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런 인사청문회가 있고 뭐 하는데, 어디 만약에 김상곤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됐다고 쳐. 그럼 김상곤이가 만약에 어떤 자리를 줄라 그래. 가만히 있을 거야? 다 김영석 사퇴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건 정말 여러분들 남편 발목 잡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 주는 거잖아. 당연히 그러면 사퇴해야지. 뭐 40년 전 위장결혼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지금이야 뭐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김영석이라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정치인 김용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평가도 좋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결국 김용석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발목 잡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승민은 내년 서울시장을
아마 나부터도 그러려고 김상곤 지지했었냐라고 바로 나오는데 그러잖아. 그러려고 김상곤 밀고 추미애한테 그렇게 폐악 소리를 추미애가 되면 문재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었냐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 그 공격할 거 아니야. 응?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추미애를 그렇게 욕했냐 바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반대 여론을 펼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한 말들은 나중에 꼭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건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 추미애가 되면 문재인 뭐 지난 여러분들 거 끝 한두 가지도 아니잖아. 추미애를 완전 무슨 죽이려고 했고 어? 근데 추미애가 안 됐어 안 돼 만약에 당대표 못 됐다 그러면 지금 정권 교체 할 수 있었을 거야? 친노니 비노니 비문이니 친문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을 거 아니야. 지금 민주당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문재인 정권 교체했고 어? 엄청나게 잘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맞은 거지. 근데 이제 와서 교육부 장관 된다 그러고 거기 만약에 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강용석 사퇴하라고 나오 아니 김용석 사퇴하라고 반면 바로 나와야지. 그건 나도 만약에 정치권에 줄 되면 난 방송 제목이 김용석 사퇴하라 나는 바로 쓸 거야. 정치인은 내가 당연히 깔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기다렸던 2번 2번 어디 갔냐? 왜 저 사람은 왜 또 벙어리가 됐어? 뭐라고 썼는데 벙어리 됐어? 좀 읽어보자. 꽃동산 슈터. 이분 좌파이 시사타파. 좌파임 우파임이 아니라 시사타파. 난 아직도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는 애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 맞나 싶어? 예, 여러분들 최순실 게이트보다 100배 유력이 큰 포스코 게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썬데이 저널에서 썬데이 저널에서 이거 미국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썬데이 저널에서 지금 취재를 한 건데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많은 대형 게이트들이 터졌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스코가 굉장히 그 주가도 높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포스코가 주가도 높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굉장히 부실한 기업으로 전락했어요. 포스코는요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명박 때도 굉장히 이용당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용당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명박 때 포스코가 이용당한 게 뭐냐? 그 망한 양재동 파이시티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양재동에 가면 파이시티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냐? LCT 사업. 지금 이 파이시티 사업과 LCT 사업, 그리고 더 큰 게 뭐냐? 송도. 송도. 이 송도 국제 도시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 이 송도 국제 도시 사업과 바로 LCT 사업. 근데 이 송도 사업부터 얘기해주면 이 송도 사업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지금 이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포스코는 먹잇감이었던 거야. 이 송도 사업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이없는 사업이냐면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포스코가 최순실이가 포스코를 노렸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되게 많았어요. 근데 포스코 관련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오면서 9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의 의혹들이 사실상 포스코의 수사 방점이 잡히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포스코에 관한 매스를 들이댈 예정인데 지금 그 송도 국제 도시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에서 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한 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포스코 관련 언제 수사하냐면 검찰에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수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 검찰은 송도국제 사업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 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사실상 막고 있었다는 소리가 정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 포스코 사 이 송도 국제 사업에 대형 정권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가 뭐냐? 검찰이 이 사업에 개입돼 있었고 최순실도 개입돼 있었고 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개입돼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이 포스코 사건 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누구죠?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었지. 결국은 이상득이가 결국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그 양재동 파이시티 하면 이상득이에요. LCT 하면 누구야? 박근혜 정권의 형기환이 하나로 지금 중간에서 지금 뭐 꼬리 자르기 식으로 형기환이 하나 구속시켰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모를까? 형기환이 지금 하나 잘라갖고 지금 구속시켜놨어요. 지금 그 알다시피 포스코 건설의 결국은 이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그 다음에 부산 ACT 사업, 그 다음에 송도 국제 도시 사업, 이명박 정권 해이던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포함된 정권형 비리를 수사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에 국내 최대 복합 유통사업단지를 짓는 사업이었고 총사업비만 2조 4천억 원 총사업비만 2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이때 이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따내려고 대우자동차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었는데 하지만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대우자동차와 성우종합이 둘 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경영이 안 좋아갖고 파이시티 사업이 삐걱대요. 삐걱댈 때 결국 얘네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요. 시공사들이. 그러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처음에 대우자동차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경영상 이유로 파산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잖아. 그때 이어받으려고 했던 기업들이 누구냐면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이야. 현대 대표적인 게 현대대우 그리고 중소 건설사들 한 13개가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하지만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의외로 포스코가 이 이명박 정부에서 포스코를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포스코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심어요. 그래갖고 MB 정권의 실세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상득이었어요. 그때 많은 그 건설사들이나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포스코한테 주려고 예정돼 있던 거다. 저거는 그런 소리가 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파이시티를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희한하게 서둘러서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를 해요. 이른바 파이시티 게이트로 불리던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차관과 최수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여러분들 그때 구속되잖아. 이상득, 박영준, 그 다음에 최수중 구속됐지. 그게 이 파이시티 사건이었어요. 희한하게 당시 검찰이 이들을 구속은 하긴 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의혹은 꾸준히 불거졌는데 포스코 건설 특혜 의혹은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지를 않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권에서도 LCT 사건이 터져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러분들 LCT 가장 폭발력이 큰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큰 이거는 전현직 검찰 고위층 어디가 엮여있냐면 전현직 검찰 고위층 그 다음에 현직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대부분 자유당과 어떤 국회의원들이 엮여있고, 지금,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ACT 사업은, 어떤 과정이 있었냐.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름이 불거졌던 게 바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 수사하면서 끝냈는데, 이 LCT 사업에 여러분들 잘 들어봐. LCT 사업할 때 국무총리 누구야? LCT 현기환 구속될 때 국무총리 누구야? 잘 생각해봐. 왜 LCT 사업이 덮였을까? 왜 LCT 수사가 덮였을까? 지금 무슨 소리가 들고 있냐면, LCT 수사가 현기환으로 구속으로 막을 때 국무총리가 황교안이었는데, 이 LCT 사업에 황교안이가 개입이 돼 있어.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 LCT 사업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의 시공자가 바로 포스코였잖아. 포스코가 아주 이 사업을 따를 때 말도 안 되는 LCT 공사를 맡습니다. 그게 뭐냐? 2013년도 부동산 투자 이미 여러분들 얘기 들었지. 그 누구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이게 왜 포스코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이상했냐면, 대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LCT 사업을 처음에, 이게 여러분들 좋은 사업이 아니었어. 이영복이라는 청원건설 회장이 이런 계획안을, 말도 안 되는, 그전에는 여기를 뭐 고층 제한을 하고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 청원건설의 이영복이가 도저히 이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시공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이 이영복이가 어떤 짓을 하냐, 중국 외국에다가 이 영복 중국 외국 시공사를 막 물색을 했는데, 외국 시공사들도 뭐 절레절레하고 사실상 이 대형 건설사들마다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까지만 해도 LCT 사업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2015년이 되면서 박근혜 탄핵되기, 박근혜 정권 말기인 박근혜 정권 3년차인 2015년 2월에 갑자기 포스코가 나서, 갑자기 포스코가 나선 거야. 내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어. 뭐라고 나서냐? 포스코 건설이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을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건축비를 이례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맡아. 이거는 정권의 실세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돼, 아무도 안 한다고 대형 건설사들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갑자기 포스코가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그치? 응? 갑자기 참여를 해. 그때 누구야? 국무총리가 황교안이잖아. 그래서 이 LCT 사건의 현기환 선에서 마무리, 현기환이면 그래도 박근혜 정권의 정무비서관이었던 정무수석이었던 실세였거든. 그 실세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개입됐다는 소리가 더 많았어. 현기환에서 자른 건 뭐야? 어떻게 보면 현기환이도 박근혜 정권의 정무수석이고 굉장히 높은 실세였는데, 현기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저 위에 누군가 더 큰 실세가 있어. 그래서 황교안이가 개입됐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었어. 저거는 황교안이나, 왜 그러냐면, 황교안이가 왜 여기서 결정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냐면, 여러분들,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사람이 아니야, 사실. 그치? 황교안이야말로 이명 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이명 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9년 동안 실세를 누린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는 이명박 사람이야. 이명박 때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박근혜 대선 부정선거가 일으키니까 대선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막으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실세로 등장한 사람이야. 그럼 뭐야? 이 포스코라는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철저하게 가지고 논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포스코, 이명박 때는 파인시티 서울 양조 등에 있던 사업, 박근혜 정권에서의 이 가장 큰 포스코의 비리가 결국은 송도 국제사업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이 중간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래서 황교안이가 결국은 그 이 LCT 사업에 그 연관됐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근데 더욱더 무서운 건 뭐냐, 그 이 사업이, 여러분들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어렵고 거덜나게 된 거는 이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인 게 있다는 거야. 뭐냐면,
박근혜가 사우디를 방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포스코 건설의 무리한 사업 시도 및 불투명한 일처리 등에 의해서 그 막 자기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막 이러면서 그 포스코가 무리한 사업을 막 진행 중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의 포스코의 주가가 떨어지고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시작해요. 이러는 사이에 포스코 건설이 그 굉장히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거에는 특히 2015년과 2016년 포스코 건설이 자산을 헐값 매각하고 지분도 외국에 매각하는 사이 포스코 건설의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했냐면 인천의 아트센터, 퍼스트파크, 마스터뷰,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수천억짜리 사업들에 관해서도 이게 다 포스코가 지금 맡고 있었는데 그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사로부터 포스코 건설사로부터 사업을 따낸 협력사. 그러니까 포스코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밑에 하청을 주잖아. 어떤 회사에게 하청을 줬냐? 이명박 정권에서 비서관을 지낸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에서 비서관들을 했던 새끼들이 비서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건설사 하청업자의 대표가 돼 있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포스코가 따낸 일을 이명박 정권의 비서관 출신들이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들이 있었고 친박 정치 여기 이제 유정복이가 등장해요. 친박 옛날에 유정복이 인천시장이었죠. 그 친박 정치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떤 여기에도 개입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포스코 건설이 각종 큰 건설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대주주였던 게일 인터내셔널 스탠리 게일 회장 이게 뭐냐면 송도 국제 사업은 게일이라는 외국 자본 70%와 포스코 자본 30%가 같이 맞물려서 합작한 회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외국 자본 70% 포스코 자본 30%가 같이 합작으로 한 건데 그 이 과정에서 어떤 비리 같은 게 좀 밝혀졌었어요. 그게 어떤 비리냐면 외국 게일 인터내셔널의 그 회장의 도장을 포스코에서 마음대로 그 위조를 해갖고 찍었다는 정황이 있어갖고 검찰에서 이게 수사를 낸 적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수사를 했던 인천 지검장과 포스코 건설 임원이 골프를 친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요. 한마디로 송도 국제 도시 사업에 외국 지분과 포스코 지분이 합쳐져 갖고 했는데 포스코가 외국 지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몰래 그 게일 회장의 그 도장을 위조해갖고 찍고 막 이런 일을 게일 회장이 우리나라에 고소를 해갖고 그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했던 인천지검장과 포스코 관계자가 골프를 했던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송도 국제사업이 최순실 게이트보다 100배 큰 위력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포스코 건설 주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스코 건설 주변에는 송도 국제사업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최순실 뿐만 아니라 여러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송도 국제 사업에 개입했다는 특히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황교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건설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에 매각한 게 말이 이상하죠. 이상하게 포스코의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에 매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권오준 회장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 들었을 거야. 권오준 회장이 취임 후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권오준 회장을 여러분들
권오준 회장을 누가 임명했다는 소리가 있었어. 권오준 회장 최순실이가 꼽았다는 소리 있었잖아. 기억나? 포스코 회장 인사에도 최순실이가 옛날에 여러분들 관여했다는 소리 있었잖아.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권오준이가 취임한 이후에 포스코 건설을 상장하겠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상장을 취소하면서 갑자기 포스코 상장을 취소하고 권오준이가 회장이 된 다음에 갑자기 박근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요. 박근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온 다음에 희한하게 포스코의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매각을 해요. 30%를. 38%를. 38%를 포스코에 한마디로 포스코를 지네끼리 갖고 논 거야. 포스코라는 건설사를 이용해 갖고 포스카라는 것들을 이 박근혜가 권오준이라는 회장을 인선에 개입했고 뭐 심었다는 소리가 있었고 결국은 이 포스코도 박근혜가 건드렸다는 소리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갖고 두 정권의 먹잇감이었던 게 사실 포스코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포스코는 최순실 씨의 먹잇감이었다는 의혹이 뭐 여러 차례 나왔고 포스코 관련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이 포스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조만간 포스코에 대해 대대적으로 매스를 댈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검찰은 이 파이시티 그리고 ACT 그 다음에 송도국제사업의 어떤 모든 수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못했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현재 차곡차곡 싸고 있대요. 지금 검찰에서는 파이시티, ACT, 송도 이 사업을 엄청난 검찰에서 자료를 이미 쌓아놓고 있고 포스코에 대해서 수사하라라고 떨어지는 순간 지금 바로 대형 송도 국제 사업이 터질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근무했던 애들은 다 감옥 가요. ACT, 그 다음에 파이시티는 이명박, ACT, 그리고 송도 국제사업이 터질 경우에는 황교안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실세, 유정복, 그 다음에 최순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새끼들은 다 가요. 그래갖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초반부터 아직 적폐를 시작하지 않아 특히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결사항쟁하는 이유가 잘못하다가 이 검찰은 벌써 어느 정도 우병우 라인이 다 날라갔죠. 우병우 라인들은 다 날라가고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개혁의 적임자가 나타날 경우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송도 사업이나 ST 사업 다 고위 검찰 간부들이 연루돼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검찰들이 연루가 안 돼 있으면 이 사건을 유야무야 이렇게 수사를 끝내는 사건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애들은 말이 바른정당이 말이 지금 자유당이고 저러고 떠들고 있지 조만간 박근혜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적폐청산에 나설 경우 가장 1순위로 지금 꼽고 있는 게 파이시티, ACT 그리고 송도 국제 송도 이 사업 요게 터지면 한방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송도 국제도시 사업 진짜 이거 굉장히 이거 최순실 이거는 정권에 얼마 먹었다가 아니라 정권의 BOR에 왜 대통령은 지금 감옥 갔고 황교안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고 여당의 실세였던 유정복 그 당시에 유정복 그 다음에 뭐 친박 인간들은 안 지금 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저기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가 지네 입맛에 맞는 흠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정원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국정원이 어떤 여러분들 개혁과제를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자유당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는 좌불안석일 거예요.
여기저기서 쬐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국정원장, 여러분들 서훈 국정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 딱 얘기했어요. 정말 무서운 발표를 하니까 얘네들 쫄아갖고 말도 못해요. 뭐냐? 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정치 개입한 사건 7가지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천명했어요. 자기가 국정원장이지만 국정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정치에 개입했던 사건을 본격적으로 적폐청산 TF를 만든다고 재조사를 한다고 천명을 해버리니까 그 7가지 사건이 뭐냐?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그치? 국정원장이 직접 자기 국정원 안에서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다는 거야. 첫째, 2012년 박근혜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다 그랬고, 두 번째, 2012년 대선 과정에서 NLL 논란할 때 갑자기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그때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깠잖아. 그때 왜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했냐, 그거 재수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뭐 일베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래갖고 세 번째, 국정원이 진짜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이쁘끄럽지, 한마디로 극우단체들을 지원한 사실이 있냐를 수사를 한다 그랬고, 네 번째, 국정원이 박원순 제안 문건 있잖아,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이 있나를 조사를 한다 그랬고, 다섯 번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에 국정원이 어디까지 개입했나, 이것들을 수사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대선 과정에서 뭐 여기저기서 해킹 의혹이 어떤 것이냐, 개인 사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국정원은 최순실 사건을 어떤 식으로 비호했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최순실이가 국내에 들어올 때도 국정원은 알고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당연히 최순실을 비호한 세력이 국정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은 최순실을 어떤 식으로 비호했나를 조사를 한다 그러고, 이 일곱 가지를 국정원장이 재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여기서 더 수사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여기서 보니까 2015년 7월에, 저는 국정원이 또 그 수사를 할 게 있어. 2015년 7월에 임모 과장 죽은 거는 말도 안 돼. 저는 서훈 국정원장한테 반드시 이거 추가하라고 얘기를 할 건데, 2015년 7월에 번호판이 씨발 무슨 이렇게 보면 녹색이고 이렇게 보면 하얀색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안 그래? 이게 말이나 돼? 박근혜 정권에서나 말이 되지. 빨간 마티, 그게 빨간 마티즈 아니야, 임모과장. 빨간 마티즈가 통과할 때는 하얀색, 나갈 때는, 달릴 때는 녹색. 이 빨간 마티즈 사건, 이거 재수사해야 되고, 이건 국정원, 이때가 이탈리아의 어떤 해킹 프로그램 IT 그거였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국정원이 또 뭐를 수사를 해야 되냐면, 국정원이 왜 세월호나 이런 선박사업에 관여하고 있나, 국정원이 사업을 어디까지 진척하고 있나, 그래야지 세월호의 진실이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왜 선박사업이나 이상한 골프 사업, 그때 내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얘기했었잖아. 그 뭐죠? 그 이름도 까먹었다. 그 국정원이 사업하는 걸 내가 옛날에 심층 분석할 때 한 2년 전에 터뜨렸잖아. 그 이름 까먹었다. 이름 뭐? 양우회, 양우공제회, 양우공제회나 양우회. 이런 국정원이 관여되어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를 반드시 서훈 국정원장이 밝혀야 돼. 왜? 이거는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국가정보기관이 왜 선박사업에 뛰어들었고 왜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이 사업은 이거는 국정원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남재준 어떤 서훈 국정원장이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바로 그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의 어떤 이 정치인들이고, 4대강 감사는 이제 감사원에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조만간 여러분들 덮인 게 아니에요. 파이시티 잘 기억하세요. 파이시티, LCT, 송도 국제사업, 요 세 개 꼭 외우세요. 파이시티, LCT, 송도 국제사업, 요 세 사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포스코를 먹잇감으로 삼았고, 특히 송도 국제사업은 최순실이 포스코를 이용해서 사실상 이 처먹으려고 그랬고, 이 사업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실세였던 황교안 모든 진짜 지난 정권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사실상 그 자유당은 끝이지. 자유당은 저건 진짜 공중분해돼야지. 다 구속돼야지 저거. 이거는 엄청난 비리지. 국민의 혈세 갖고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을 최순실이가 인사청탁을 해갖고, 권오준이가 만약에 진짜 인사에 최순실이가 개입해갖고 권오준이가 포스코의 회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희한하게 송도 국제사업에 포스코가 들어가고, 포스코가 들어갔을 때 황교안이가 포스코의 대형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고, 그때 엄청난 인천 유정복 시장이 친박의 핵심 세력이었던 유정복이가 개입돼 있고, 이 사건이 터지면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게이트가 하나 또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적폐청산의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만 듣고 방송 종료할 뻔했다. 4대강을 사실 그 이명박이가 말아먹을 때 30조가 넘는 사업이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나라 이 관공서의 어떤 그 계약을 따낼 때 건설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리베이트가 10%야. 리베이트가 10%야. 여러분들 30조의 10%가 얼마야? 30조의 10%. 리베이트가 3조야, 3조. 그러면 3조를 나눠 처먹은 거야. 그러면 통합적으로 사자방, 4대강, 방산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 최소한 10%씩만 처먹었어도 100조에서 10%면 10조를 처먹은 거라니까, 이 도둑놈이. 최소. 진짜라니까. 무슨 국민이 기부천사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그 이명박이 싱가포르에 진짜 내가 보면 조사해보면 돈 존나게 많을 거야 진짜. 내가 볼 때는, 예, 오늘 세 번째 거, 근현대사, 조선민중의 항일 역사 중에 창씨 개명, 그 다음에 김일성과 천도교, 예, 여러분들 좀 생소한, 예, 근현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항일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뭐 의열단, 그 다음에 그 만주에 있던 우리의 어떤 그 광복군, 그쵸? 뭐 이런 그 무장 독립군의 역사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많이 배워요.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중은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그러면 조선 민중들은 일제의 어떤 이런 그 탄압 시기에 어떤 식으로 저항했나.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일제가 여러분들 창씨 개명을 하고,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이 한반도에서 조선이라는 그 인구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민중, 우리 대한민국의 씨를 말리겠다는 그 하나의 일환의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조선에서 지우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황국 식민화를 만드는 거야. 전부 일제 천황폐하의 식민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한국, 대한민국, 조선인을 일본화 시켜갖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전쟁터로 총알바지로 끌고 갔던 거야. 그치? 생각해봐. 전쟁터로, 왜 그러면 한국 조선인이라고 하면 전쟁에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일본이 그 당시에 그 대동아 전쟁을 치렀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할린 동포나 그 어디 하와이에 있는 전 섬에 막 끌려가갖고, 이름 왜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저렇게 해외 동포들이 막 있게 된 건 줄 아세요? 일본 놈들이 끌고 가갖고 전쟁해놓고, 아니면 위안부로 데리고 가고 해갖고 전쟁이 끝나고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응?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일본 놈들이 전쟁에 이용해먹고 지네들은 철수할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 그냥 다 버려두고 와서, 우리 정말 그 강제로 진용당하신 분들,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 그리고 어떤 전쟁에 참여했다가 조선인들은 내두고 일본 놈들만 도망가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이 동아시아에 다니다 보면, 뭐 하와이, 그다음 뭐 필리핀의 섬 이런데 보면 우리나라의 그 뿌리를 둔 아직도 이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이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으로 이 조선 민중들을 탄압하고 황국 식민화 시키려고 했던 게 1935년에 본격적으로 1935년 9월에 단행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신사참배예요. 1935년 9월에 갑자기 일본의 그 군국주의 전범들이 죽어, 한마디로 일본 조상들을 참배하라 그러면서 조선인들을, 일본을 참배를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볼 때는 우리가 왜 저기에 참배를 해야 돼?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도 열받아 죽겠는데, 일제놈들이 1935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이때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요. 이때 신사참배를 할 때 기독교를 중심으로 조선 민중들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특히 종교계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정식적으로 거부하는 성명을 내고, 그러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냐, 전국의 교회를 폐쇄시켜요. 이 저항했던 신자들을 투옥시키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폐쇄시키기 시작해요. 이 사건으로 목사들과 수십 명의 신자들이 감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제가 황국 식민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게 1935년 9월에 신사참배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창씨개명이에요. 이 창씨개명을 할 때 7대 조선총독부의 미나미 지로라는 놈이 7대 조선총독부로 인관을 해요. 이 미나미 지로라는 놈이 1940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5년 전에 1940년 2월 11일 날부터 신고기간을 6개월을 줘요. 6개월 안에 창씨개명을 해라. 일본 이름과 일본 성을 갖는 사람들로 바뀌어라. 근데 겉으로는 어디까지 자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놈들이 창씨개명을 압박을 하냐, 조선민중을.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자들은 결혼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배급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취직도 못해요. 그 다음에 특히 학교에 입학을 시키지 않았어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이름이 1938년 때, 저희 어머니 성함이 손정숙인데, 저희 어머니가 1938년에 1938년생인데 1945년에 학교를 입학하려고 했더니 일본인 이름, 우리 어머니 아직도 기억해요. 오사카 데이시쿠라 그랬대요.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들어와갖고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오사카 데이시쿠였대요. 학교를 못 갔대요. 여행 증명서도 못 받았대요. 그래갖고 그 한마디로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이 조선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6개월 동안 2월부터 8월 10일까지 대략 조선인민 민중 1600만 명이 신고를 해요.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1600만 명이 창씨개명을 해요. 거의 78% 정도가 창씨개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었냐를 내가 알려드리는 거야. 창씨개명을 78% 1600만 명을 했어. 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었잖아. 박탈됐잖아. 근데 우리 조선민중들이 어떤 식으로 창씨개명을 했냐. 이름이 두 개였지 한마디로. 잘 들어요. 미나미 타로. 여러분들 이 미나미 타로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지어갖고 지금의 동사무소 가갖고 창씨개명을 하려고 했더니 막 싸대기를 맞고 그랬대. 미나미 타로가 무엇일까? 당시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에서 따온 말이고 일제에 대한 우리의 우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이 미남이니까 그럼 나도 미남이다 라고 미나미 타로 뭐 미나미 지로 걔는 미나미 타로 나는 그럼 미나미 지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히로카와 히토라고 이름을 창씨개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히오와 일왕, 일왕과 히로히토 일왕을 농간하는 뜻으로 썼던 거고. 그러다가 대표적인 게 구로다 귀이치. 이 구로다와 귀이치를 조합하면 축생이 돼요. 축생. 그게 무슨 말이냐? 이는 사람을 기르는 짐승을 일컫는 말로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낯잡아 이를 때 사용하는 말이래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이 빌어먹을 새끼. 구로다 귀이치가 우리말로 하면 빌어먹을 새끼. 내가 잘 쓰는 말로 하면 뭐야? 개새끼라는 뜻이에요. 구로다 귀이치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라는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누쿠쇼구레라는 건 뭐냐? 문자 그대로 개똥이나 처먹어라라는 말로 창씨개명을 저항을 했고 기요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도쿄 중심부에 있는 지명인데 여러분들 지요다 이걸 빨리 발음하면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이제 쪼다가 일본 말이 아니라 지요다를 빨리 얘기하면 쪼다 우리가 에이 쪼다야 그러잖아. 그때 이 쪼다가 뭐냐면 여기서 유래한 말이야. 우리가 지오다가 일본의 중심지에 있는 지명인데 이거를 빨리 얘기하면 쪼다야.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조선삐라 그랬어요. 조선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할 때 조선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민중들도 일본 놈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쪼다라고 불렀던 거야. 이해가 가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삐 할 때 우리나라는 에이 쪼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일본 놈들을 비하할 때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쪼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쪼다가 나중에 뭘로 되냐? 쪽발이가 된 거야. 오케이? 쪼다가 나중에 쪽발이 새끼들이 된 거야. 이 말의 유래가. 쪼다들까. 그래갖고 쪽발이 새끼들이 된 거예요. 이 쪽발이라는 뜻은 뭐냐? 소나 말에 말굽을 가리킨다. 결국은, 뭐뭐 새끼라는 말이에요. 뭐뭐 새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지어갖고,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이런 말들을 관공서에 신고하려고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하나하나 물어봤대. 딱 미오다 타로 하면 그냥 미오다 타로를 빛내서 미오다 지로 했더니 자기네 총독을 모욕한다면서 이렇게 창씨개명하는 사람을 막 따기로 후려갈기고 투옥시키고 그랬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영일이라는 분이 있었대. 신영일이라는 분은 에하라노이라라고 지었대요. 에하라노이라라고 짓고 관공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관이 이건 에하라노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신영일 씨라는 분이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저 가만히 두고 상관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새끼 하면서 싸대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역사를 얘기했냐면, 그, 우리의 그 항일 독립운동은, 물론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무장 독립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항일 독립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 그러면서 일본과 싸움을 했지만, 의열단,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만, 그, 우리 민족들의 정말 항일 정신, 그치? 항일, 민중들의, 스스로들의 항일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의 어떤 이 뿌리 깊은 일제에 항거했던 것은, 어떤 조선 민중들의 무장 독립군만,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창씨 개명을 통해서, 저항을 했던 조선 민중들의 현명한, 그쵸? 어떤 항일 정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김일성과 천도교. 김일성과 천도교. 여러분들, 북한에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북한에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김이 유일한 종교가 천도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일성과 천도교. 유일하게 북한에서도 종교가 있어요. 그게 천도교예요. 왜 천도교냐?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가장 영향을 김일성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스스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병희 하면 천도교의 대빵이죠. 그치? 천도교의 대빵 하면 손병희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민족 33인 대표 중에 한 명이고 어떤 그 이 손병희의 어떤 그 선생 밑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최동호 장군이라고 있어요. 3대 교주였죠. 최동호 장군이라는 사람이 천도교 손병희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이 손 최동호라는 사람이 평안도 지역 동학의 대접주였는데 이 사람이 최동호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국민으로서 일본 정규 육사를 졸업하고 대한제국 군대에 군관으로 복무를 했었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자 항일 독립 투쟁에 뛰어들었던 최동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최동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만주 화전에 있는 화성 군관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 최동호라는 분이 만주에 있는 화성군관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바로 이 만주에 있던 화성군관학교의 바로 출신이 누구다? 김일성이야. 이 바로 화성군관학교 출신의 이 독립 그 항일 독립 군대였던 만주 화전에 있던 화성군관학교에 있었던 이 출신이 바로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그래서 최동호 장군에게 큰 영향을 받으면서 동학이라는 이 천도교를 유일한 그래서 천도교와 김일성의 인연은 굉장히 깊습니다. 천도교 최동호 장군이 설립한 화성의숙이라는 군관학교의 학생이었던 게 바로 김일성이었고 그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할 때 천도교 소속의 독립투쟁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김일성은 천도교를 북한에서 유일한 종교단체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에는 정당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북한에는 정당이 몇 개예요? 저거 옛날에 저기 뭐야 초록 베이비 저거 블랙이었는데 또 사면됐나 보네. 기어 들어왔네. 북한에는 정당이 몇 개예요? 노동당. 한 개. 북한엔 정당이 세 개예요. 세 개.
북한의 정당이 세 개예요. 왜 세 개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북한에는 노동당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이 존재해요. 노동당이 존재하고 사회민주당이 존재하고 하나는 뭐다? 바로 천도교를 중심으로 만든 청우당이라고 있어요. 청우당. 이 청우당이 뭐냐? 청우당의 뿌리가 천도교예요. 천도교의 뿌리가 바로 청우당의 뿌리가 천도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병희 선생이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천도교의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 일제 침략기 내내 존속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만든 정당이 청우당이요. 그래갖고 아직도 북한에는 청우당, 노동당, 그리고 그 사회민주당 이 세 개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그 김일성이는 천도교의 어떤 청우당이나 천도교와 깊은 인연이 있냐? 바로 자기가 은사라고 그 생각하면 기분 들어오면 나가면 되고. 그래서 그 최동호 장군이라는 은사의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어떤 북한에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저기 정당이 존재하고 종교도 천도교를 인정을 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얘기해드리면 혼인신고를 자기 맘대로 했다 그 소리가 있는데 뭐 이게 저희가 받은 글인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하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확히 제가 워딩을 빼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기록이 남으면 아나운서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도장 위조한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두 달 만에 신속히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접한 여검사들은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때 젊은 나이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데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대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도 있었대요.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인사청문회 안경환 법무부 장관 얘기였어요. 방금은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 여러분들 야 진짜 인사검증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위장전입 한 거 없나 여러분들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아요? 그치? 지금 화질이 8000K로 나가고 있어서 그래요. 최고 화질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좀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러면 화질을 조금 낮추세요. 화질을 낮추세요. 일반 화질로 보세요. 일반 화질로 보세요. 화질이 좀 높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그치?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게 되고 나는 세금 체납이 없나? 저도 음주운전 저도 한 번 걸린 적 있어요. 0.066. 저도 음주운전에다가 걸린 적 있고 세금도 밀렸다가 한 번에 낸 적도 있고 위장전입? 위장전입 주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이 그 아마 저는 음주운전을 2001년인가 한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2001년인가 한번 그때 맥주 두 잔인가 세 잔 먹었는데 나가자마자 걸려갖고 0.066 했던 것 같아요. 위장전입은 1990년대는 다반사였어. 왜 그러냐면
위장전입이 가장 국민들에게 그 아무것도 범죄 의식이 없었던 게 파라군이 생기면서 그랬어. 파라군이 생기면서 그랬어. 그때 강남의 좋은 학교들이 파라군 파라군 하면서 그때 부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좋은 학교 좀 보내려고 그때 위장전입이 꽤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그 말씀드리면 청와대 입각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사를 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에서 여기저기서 괜찮은 인물들에게 청와대 좀 저기 장관에 좀 입각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요 아 싫어 싫어 다 싫다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청와대에 장관 임명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후보자들이 고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현재 입각 대상에 오른 인물들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인재들 대부분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적합한 인물의 후보자들이 내각에 들어와서 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로 직계 가족 및 친인척까지 조사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전례로 비춰볼 때 대부분 입각 제의를 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대학 교수이자 약간의 폴리패스 기질이 있는 겸직 교수, 석좌 교수들을 그동안 물색해왔는데 이들이 과거 전력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입각 대상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에서 청문회를 거쳐 입각했던 전 관료들을 임명하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인재 등용 정책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보좌관들이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만간 민주당 보좌관들이 청와대 파견행이 결정되는데 이는 내정자들은 정해진 상태라고 하며 이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갈 보좌관들이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관들은 평소 연락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전화나 메시지를 일절 받지 않고 있고 청와대 파견 소문을 듣고 전화를 건 지인들의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잡음을 고려해 청와대로 파견 가는 보좌관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이낙연 총리 한정식을 좋아하는 이유 파송송 제 신배야? 어그로였군. 이재명 솔전프로에서 온다는 거 리얼 팩트 아니면 뇌피설입니까? 아니 강퇴당할 건 아닌데 강퇴당할 건 아니에요. 강퇴당할 건 아니에요. 맞아요. 방지에 제가 어그로 끌었어요.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한정식을 좋아하는 이유. 이낙연 국무총리는 막걸리 애호가로 유명한데 역사상 가장 막걸리를 많이 소모하는 총리 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막걸리 못지않게 이 총리가 좋아하는 게 한정식집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의는 저녁 약속을 거의 한정식집에서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한정식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총리는 고기를 안 드신대요. 고기는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고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유난히 채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식사 장소를 잡을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찾아낸 해법이 바로 한정식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고기도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이것저것 풍성하게 나오니까 이낙연 총리는 좋아하는 채소만 먹을 수 있어 좋고 상대는 이 총리 몫까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것으로 이낙연 총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는데 한정식을 시키면 고기도 나와서 상대방은 고기를 실컷 먹고 나는 채소도 많이 먹고 그래서 한정식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8.1학번 12명은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8.1학번이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8.1학번 12명은
분기당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최근 파주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근 모임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참석했대요. 81학번 중에서. 이들 모임 구성원 중에는 김영춘 81학번, 김현미 의원이 있는데 두 사람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입각에 성공함으로써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81학번은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어떤 그 김영춘 그 국토부와 해양부 장관 모두 81학번에서 두 명이 나와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예, 12시, 예, 추천들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오재세 의원. 여러분들 오재세 의원 아시죠? 오재세 의원이 충북지사 출마설이 있어요. 충북지사 출마설. 민주당 4선 중진인 오재세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재세 의원은 최근 최측근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선거에 필요한 재반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 측근은 오재세 의원이 민선 7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다만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이시종 충북지사 등 후보군들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어 조심스럽게 출마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재세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이시종 지사는 물론 노영민 전 의원 등 출마 후보군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귀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 봄난리 감사드리고요. 야당 즉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 탈락에 올인하는 이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야당이 왜 강경화 후보자의 그 탈락에 올인하고 있냐. 김희수 재판관, 헌재 재판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 3인의 후보자 중에서 유독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심한 편인데 야3당 중 지금 전체가 지금 공조를 해서 강경화 후보를 낙마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유엔파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계를 우려해서라는 것으로 아직 살아있는 세력 반총장 후광을 싹을 도려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왜 이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반총장이 새누리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반총당하는 게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면 반총장이 이번에 새누리당에 들어와 갖고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반총장이 오히려 그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바른정당과 어떤 이런 분열 사태도 일어났고 박근혜가 구속되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반기문이가 정권 바뀐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을 했잖아 청와대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총장은 결국 배신다라는 낙인을 찍어갖고 그 어떤 반총장이 어떤 유엔파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있고요. 둘째는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엔에서의 강 후보자 입지가 주는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즉 외교 채널이 전통적으로 약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야당은 늘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는 무능한 외교가 지적 대상이었는데 단골거리로 무능하다는 외교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게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장관에 입각시키게 되면 야당의 공격 대상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엔의 외교 전문가가 정부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이 이런 이유로 탈락이로로 강 후보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외교 참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엔파고
외교, 유엔의 외교 전문가가 들어와 있을 때 외교부를 깔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야? 외교적으로 무능하다고 까야 되는데 강경화가 외교적 외교파고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을 깔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낙마를 시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김병준 교수 외부 한국당 대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답니다. 지금 홍준표 대 비홍준표 구도로 치러질 자유한국당의 선거가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외부 인사 후보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갖고 전당대회를 좀 흥행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병준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 내정자였죠. 박근혜가 탄핵단에 당한 이후에 김병준을 임명을 했었죠. 탄핵당하기 전에 김병준 국민의힘 국민대 교수가 전 국민총리 내정자가 후보군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 인사 영입 인사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당 일각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이 있고요. 다만 김병준 내정자는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당 경험도 없는 상황이라서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과 얘기 좀, 그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고 이번에는 관과 국세청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의 행시 33회 한승희 서울국세청장이 내정되면서 국세청은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임완수 국세청장을 비롯 김봉래 차장, 심다른 중부, 서진욱 부산청장 등 빅4 1급 공무원들과 6개 지방청장 전원이 교체될 전망이라서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은행권의 금융위원 후보. 지금 여러분들 금융위원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융위원장이 중요한데 지금 의회의 인물이라는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데 지금 누가 지금 금융위원장에 홍종학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에 홍종학도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시민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심인숙 교수는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새 정부 여성 중형 코드와 맞아떨어지기도 있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인숙 중앙대 법학대학 전문 교수가 금융위원장에 지금 어떤 홍종학이나 지금 시민숙 여자고 그래갖고 좀 이 정부의 여성 비율을 높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유무영이 누구냐면 현재 식약청 차장인데 차기 식약청 청장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금융권, 재계 금융권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 임원들이 법정에서 박수치는 이유. 제목이 참 웃기죠. 삼성 임원들이 법정에서 박수를 쳤대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총수의 안녕을 살피고 재판 상황을 챙기려는 전현직 삼성맨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이수연 전 기획팀장 같은 퇴직 임원들은 물론 과거 미래전략실에 파견됐다 돌아온 삼성 직원들이 재판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장시간 공판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정 내 사람들이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왜 모기가 많냐? 근처 야산에서 산모기가 들어와 방청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최지선 전 실장 등 삼성 전역직 임직원들이 모기를 잡기 위해서 종종 박수를 치고 있답니다.
예, 모기를 잡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답니다. 예. 웃기죠? 예. 그 주변 여러분들 산에서 모기를 잡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답니다. 네, 롯데그룹이 지금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대요. SM그룹, SM이 이수만이죠. 이번에는 옥스필드 골프장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대요. 옥스필드 CC를 인수 추진하고 있대요. SM이 법정 관리 중인 골프장들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조선업계가 요즘 여러 가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현대아산이 13년 만에 크루즈 사업을 재개한다. 농협금융이 가뭄으로 비상이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예,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었어요?